소스몽키의 향근으로 끝내는 미국 주식. 저자 소스몽키 홍승초. 부를 이루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 주식. 세계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노력으로 부자가 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부유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 둘째는 사업을 하는 것, 셋째는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 투자와 사업을 크게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사업 소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보통은 이세 가지 중에 자신에게 좀더잘 맞는 분야가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셋다 잘할 수도 있지만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보통 한 가지에 집중해 부를 늘리고 분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성공 방정식입니다. 주식은 아직 소액으로도 원하는 분야나 가리지 않고 투자를 할수 있고 언제나 어디서든 혼자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이었습니다. 3년 내 1억 프로젝트, 1억의 벽을 뚫게 도와준 미국 주식. 단순히 돈 많이 벌어야지와 같은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이를 악물고 달려야만 하는 절실함을 이끌어낼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는 시간도 아까워 나와 같이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부를 일궈낸 인생 선배들의 노하우를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그 결과 0에서 부를 일군 많은 인생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일단 시드머니, 종잣돈을 확보하라는 것이었죠. 특히 1억, 소위 1억의 벽만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돈이 돈을 벌어오는 경험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 1억까지만 이 약물고 만들어 보자. 그 다음엔 지금보다는 덜 막막하고 덜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목표를 꼭 완수하리라 다짐했습니다. 목표는 3년 내 1억 만들기였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3년 내 1억을 만들다. 미국 주식은 내 초기 시드머니, 즉 종잣돈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준 1등 공신입니다. 초기에 세운 3년 내 1억 만들기라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데는 전적으로 미국 주식의 역할이 컸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해 투자한 2천만 원으로 자산을 불려 나갔습니다. 초기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며 예적금보다 못한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결국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를 이어나간 덕분에 입사한 지 36개월이 되기 전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식을 통해 만들어낸 돈은 약 1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나에게 맞는 옷은 따로 있었다. 주식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에 앞서 이 소중한 자본금 2천만 원을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고민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잃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먼저 한국의 우량주를 크기 순으로 100개, 미국의 우량주 100개를 크기 순으로 나열한 뒤쭉 살펴봤습니다. 내가 투자했을 때 과연 믿고 맡길 만한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장기적으로 실적이 우상향할 수 있는 산업에 속해 있는지, 해당 분야의 대표 기업인지, 특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 중에서 최악의 경우 10년 동안 수익이 나지 않은 채로 물려 있더라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기업이 몇 개나 될까를 체크해 보니 국내 기업은 5개가 채 되지 않았지요. 반면 미국 기업은 달랐습니다. 미국 기업은 따로 공부한 적도 없는데도 이름만 들어도 든든한 쉽게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기업들이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믿음이 간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어떤 투자에 대가나 전문가가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수천 개를 들더라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주식, 투자처는 없습니다. 저마다 맞는 옷이 따로 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쉽고 재밌는 방법이 있었다니. 166.6 프로젝트.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 미국 주식의 쏠쏠한 재미. 미국 주식을 처음 시작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계좌에 80여 종목이 들어 있었습니다. 각 분야 1등 주식들 중에서도 좋은 것만 추려서 한 주씩만 샀는데도 이렇게나 많은 종목들이 계좌에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재미있었던 점은 배당이었습니다. 워낙 종목 숫자가 많다 보니 배당금이 거의 매일 들어왔습니다. 0.17달러, 0.2달러 수준의 아주 작고 귀여운 금액이었지만 월급 외에 돈이 통장에 들어온다는 사실이 매우 기뻤습니다. 주식 투자, 시세 차익이 전부가 아니다. 주식을 그냥 사두기만 했는데 배당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식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어야만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어떻게 하면 월마다 나오는 배당금, 즉 현금 흐름을 늘릴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맞추자 시세 변동에 무덤덤해졌고 자연스럽게 투자금을 늘리기 위해 절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급날도 아닌데 매월 말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월 배당금 166.6만원을 목표로. 아직 달성은 멀었지만 배당금을 기록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목표로 세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166.6 프로젝트입니다.
월 166.6만 원을 배당금으로 받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배당금 받는 재미를 알아가면서 나는 수많은 외국인 개인 투자자의 블로그를 찾아다녔습니다. 나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의 노하우를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한 블로거는 약 10년째 미국 주식을 하고 있었고, 주식에서 나온 배당금으로 가족과 여행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내겐 너무 충격적이었고 부러웠습니다. 그날 당장 목표를 세우기로 결심하고, 가장 현실적으로 먼저 도달 가능한 목표로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연간 배당금의 세금 기본 한도가 딱 2천만 원인 걸 알았습니다. 연 2천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니 월 166.6만 원이었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166.6 프로젝트가 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배당 덕분에 충동 매매가 사라졌다. 성격이 급해서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수익을 실현하기에 급급했던 투자 방법이 배당 덕분에 바뀌었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예전 같았으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냥 빨리 손실을 확정 짓고 팔아버리자라고 생각했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한 이후에는 어차피 우량주인 데다가 며칠만 더 기다리면 배당도 주니까 배당받으면서 버텨보자라는 생각으로 충동적인 매매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충동 매매, 소위 내동 매매를 줄인 것만으로도 확실히 장기 수익률이 높아졌습니다. 꾸준히 오르는 주식을 길게 가져가니 일부 손실이 난 주식들이 있더라도 결국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은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내가 미국 주식을 시작한 2016년은 수익률 측면에서도 이 매도 버튼 누르지 않기 전략이 큰 도움을 준한 해였습니다. 다음 차트는 미국의 대표적인 배당주인 AT&T, JP모건, 존슨 앤드 존슨과 S&P 500 지수의 2016년 한해 주가 흐름을 나타낸 것입니다. 배당받는 재미에 당시 통신 분야 1위, 금융 분야 1위, 제약 분야 1위와 같은 1등 우량 배당주를 사모았는데 시장보다 훨씬 나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1년 투자 목표치를 상회하기도 했으니 정말 운 좋게도 배당과 시세 차익 두 마리 속기를 다 잡게 된 것이었죠.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주식 중에 엔비디아라는 반도체 대표 기업이 있습니다. 이 주식은 성장성이 뛰어난 만큼 주가의 변동성도 큰 편입니다. 때로는 기대감에 급등하기도 하고 반대로 실망감에 하락하기도 합니다. 이런 변동성을 견디며 이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자율로 치면 연 1%도 채안 되는 수준에 불과하더라도 배당금을 3개월마다 또박또박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배당금은 나에게 주식 투자를 하는 즐거움과 종목을 팔지 않아도 될또 하나의 이유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책 소스몽키의 한 권으로 끝내는 미국 주식, 저자 소스몽키 홍승초. 세상에서 가장 쉬운 미국 주식 입문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연 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